오늘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시선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시선을 빼앗기지 맙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네. 오늘 설교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이것만 잘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은 우리 삶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키며 보내왔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한 주를 달려왔죠. 사순절은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주일을 뺀 40일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순절을 영어로 하면은 렌트, 고대 앵글리 색슨어로는 랭, 그리고 독일어는 렌츠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봄이란 뜻이래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봄이란 뜻이래요, 사순절이. 근데 봄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봄은 사계절에서 시작하는 시기이고 또 준비의 기간을 상징합니다. 부활절을 준비하며 경건하게 보내고자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시작된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이에요. 특별히 40일을 정한 이유도 또 따로 있지요. 40일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또 모세가 십계명 받기 전에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하고 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몇 년을 방황했나요? 40년을 방황했지요. 그러면서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숙의 시간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바로 승천하시면 됐는데 또그 승천하시기 직전까지의 또 기간이 며칠이에요? 40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이 복음을 완성하시고 이 완성하신 복음을 또 그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무언가 말씀하시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또 필요했기에 40일을 그이 땅에서 보내시고 승천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때 성경에서는 이 40이라는 숫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40일은 항상 40년, 40일은 중요한 사건을 준비하기 위한 고난과 기다림, 그리고 성숙의 시간으로 성경에선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0일에 특별히 주일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여 드리는 주님의 날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날인데, 이 사순절은 보통 어떻게 보내나요? 금식과 회개 그리고 침묵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보내게 되지요. 그런데 이 주일만큼은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사순절 고난주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며 보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 되면은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고 누리고 그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라는 의미에서 특별히 또 주일은 빼놓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날로 정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통당하신 십자가만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자마자 그 마을 주변에서 백성들 안에서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노래 가사만 들어보면은 전쟁의 승리가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이 사람이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그것을 돋보기를 가까이 갖다 대면서 그것을 확대하고 과장하고 무언가를 영웅시 만드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잘하면은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저 사람이 우리를 이끌어 줄 거야. 저 사람이 우리의 대장이야. 저 사람이 우리의 본보기야. 이런 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일찍이 경고하기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했었지요. 아무리 잘 달리는 차라도 브레이크 시스템이 고장 나면은 결국 죽음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골리앗을 이겨낸 다윗에게 골리앗보다 지금 훨씬 더
위험스러운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 너무 큰 성공 때문에 이거에 걸려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 여인들의 노랫소리는 무엇이었냐? 계속해서 오직 다윗, 오직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찬양 중에도 이런 비슷한 찬양이 있죠. 여러분 청년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혹시 아시나요? 오직 주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다 아시죠? 그러니까 스무하게 미소를 짓는 거 보니까 알지만 따라 부르긴 싫고. 네, 지금 여인들이 부르는 찬양은 뭐예요? 오직 다윗, 다윗만이 나의 삶의 이유. 지금 여인들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다윗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승리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승리는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영웅이 아니라 진정한 영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확실히 알았던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후에 그 홍해 출애굽기 14장 다음에 15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 홍해 사건을 기리면서 찬양하는 곡조가 나오는데 그 곡을 그 출애굽기 1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거기에 모세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이 가사에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의 자리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의 자리까지 오게 하신 분, 그 힘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는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은 능력을 주면은 연약한 우리가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스스로 주제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선악과 왜 따먹었습니까? 선악과 따먹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해준 나무인데 선악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 선신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교만할까봐 계속해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겸손하도록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인도 본인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가시가 없었으면은 이 자신이 이룬 이 모든 역사와 이 사건들, 놀라운 기적들, 이게 하나님이 이룬 것인데 이 가시가 없었으면은 자기도 스스로 교만에 빠질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시 때문에 내가 오늘도 겸손하고 이 가시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능력과 물질과 축복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아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음에도 스스로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겸손이 축복이고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자동차가 정말 좋은 자동차일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 드렸었는데 브레이크가 가장 잘 드는 자동차가 가장 좋은 자동차입니다. 왜냐하면 이 브레이크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엔진을 달고 속도가 높게 나오고 의자가 편안하고 다양한 기능이 많이 탑재되어 있어도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은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우리 안에 겸손이라는 브레이크가 없으면은 마치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이 다 내가 한 것 마냥 교만해질 때 우리의 영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기능이 있어도 그 기능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으면은 무용지물입니다. 좋은 자동차는 가고 싶을 때 가고 멈춰서고 싶을 때 잘 멈출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팔복의 세 번째 복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이 온유하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부드럽다, 온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정확한 뜻은 사실 잘 길들여진, 잘 훈련된이란 뜻입니다. 잘 훈련된 개는 주인의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성격이 부드럽고 온순해 보여요. 그러나 주인이 물어 하면은 그 어떤 개보다 사나워지는 것이 바로 잘 훈련된 온유한 개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유는 성경에서도 온유한 성품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주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주제 파악을 잘했어요. 자기가 누구이고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교만하지 않았고 정확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유한 사람, 잘 훈련된 사람에게 그 팔복, 세 번째 복,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한 사람에게 주시는 기업은 물질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일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영혼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영혼들,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그 물질의 복 누구에게 주시느냐? 온유한 사람,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물질과 재능과 달란트 또 주어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은 어땠습니까? 여인의 노래를 듣고는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한다면서 스스로 착각했어요. 그때부터 사울왕은 무서운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이후로 다윗을 잡는 일에만 인생 대부분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왜 그렇게 낭비된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평가에 민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람으로부터 평가받지 않고 오직 주님만 자신을 판단하고 심판할 뿐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도 몇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사울을 죽여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설득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람의 말보다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였습니다. 다윗의 관심사는 지금 사울이 아니에요. 다윗의 관심사는 지금 주변의 사람과 환경도 아니에요. 다윗의 관심은 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영적으로는 어찌 보면 사울의 후손일지 모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매일 관심을 귀 기울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영적으로 다윗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골리앗 이후에 찾아온 또 다른 시험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사울이었어요. 골리앗은 그러니까 골리앗이 사라지면은 그 가운데 사울이 찾아오는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시험 큰 산을 넘었더니 사울이라는 더 큰 산이 그에게 다가온 것이에요. 사실 이게 더 어려운 싸움입니다. 골리앗은 사실 어찌 보면 더 쉬운 시험입니다. 사람도 하나님도 지금 모두 죽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죽이면 돼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시험인 거예요. 사람들은 죽이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과 환경들이 계속 죽여도 된다라고 막 세 번이나 죽일 기회가 막 다가오는데
다윗의 마음속에 자꾸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 사울을 죽여도 되는 것일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는 것일까?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알면은 그대로 하면 다 그 순탄대로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죽이지 않으면은 사람들의 하나님 뜻대로 죽이면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사울이 필요했습니다. 오히려 사울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 저 사람 죽여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한 생각한 사람 있어요? 막 상황이 자꾸 막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막 내가 저런 사람을 어떻게 해도 될 것 같은, 주변에 저 사람 너한테 너무 상처 주니까 너도 상처 줘도 돼. 하나님 다 이해하셔. 그런데 마음속에 자꾸 불편하고 저 사람 자꾸 사랑해야 될 것 같고 품어줘야 될 것 같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천사를 여러분한테 붙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할 때 옆 사람을 절대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옆 사람도 천사는 맞지만은 단련시킨 천사는 아닌 것이죠. 네.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과 사울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질투에 불타올라 다윗을 주목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주목하는 것이 영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팔복의 여섯 번째 복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선한 양심,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 원어의 뜻을 보면은 생각이 깨끗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생각이 깨끗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잡생각이 없다는 거겠죠. 예배드릴 때 생각이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요즘은 덜한데 청년 때 보면은 너무 피곤하고 또 너무 뭐 학교 과제라든지 뭐 친구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막 뭐 진로 막 생각하다 보면은 예배 시간 딱 앉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언제 끝나나, 목사님 소리 막 들으면은 오늘 음향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목사님 넥타이 색깔이 좀 안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부들은 막 집안일 막 하다가 오면은 이제 막 숨차가지고 막 시간 맞춰 겨우겨우 왔는데, 아,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었나? 아, 빨래를 내가 잘 널고 왔나? 아, 설교가 거의 끝났는데 지금 조용히 들어나가서 가스불을 끄고 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쩔 때는 갑자기 막 예배를 드리는데, 아, 옛날에 그 잘 살던 그 친구 영희는 잘 살고 있나? 아, 철수가 샀던 땅이 땅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런 예매와 전혀 상관없는 잡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또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아무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라는 게 그 원어를 잘 살펴보면은 이 생각이 곧 마음이에요. 생각이 깨끗하면은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깨끗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한 가지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끗한 마음 가지고 이 집중력이 잘 모여진 그 마음을 가지고 집중력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땠습니까? 너무나 생각이 많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 다윗을 만만이라고 했을까? 왜 굳이 나를 천천이라고 해서 굳이 나랑 다윗을 비교하는 것일까? 이거 다윗이 사주한 거 아닐까? 이 다윗 요놈이 지금 내 자리를 탐하고 있는 거 아닐까? 사실 다윗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아주 깨끗해요 마음이.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어요. 했더니 다 골리앗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이 살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 사울은 누굴 주목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흐트러져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왜 사람들이 지금 저 말을 하고 있는 걸까? 저 다윗 지금 다른 꿍꿍이 있는 거 아닐까? 지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데 계속 다윗을 주목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생각을 사울의 마음 가운데, 사울의 생각 가운데 누가 집어넣어 주신 것일까요? 우리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아멘. 지금 사울이 잡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윗만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지금 그 마음속에 그 생각을 집어넣습니까? 악령, 사단이 지금 사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성금요일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된 이 사순절 고난주간에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부활주를 준비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지키는 방식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 고난주간 사순절을 지키는 방식이 시대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달랐는데요. 어떤 지역에서는 사순절 기간 동안 아침 금식을 행하고 저녁은 간단하게 먹는 그런 문화도 있었고 또 물고기와 고기 등의 육류를 금지하는 그런 문화도 있었고 또 때로는 우유와 달걀로 된 음식을 금지하는 방식도 있었어요. 또 어떤 때는 연극, 무용, 연애 소설 등을 읽는 것을 이런 오락을 즐기는 것을 금지하거나 화려한 옷, 또 좋은 음식 먹는 호화로운 생활 이런 것을 금지하는 그런 문화, 그런 방식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걸 잘 적용해서 우리 막 청소년들은 미디어 금식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사순절 기간에는 기도와 금식뿐만 아니라 음식을 절제하고 오락을 금하면서 우리 안에 욕망을 비워내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이렇게까지 절제하고 금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스로 금식을 자랑하고 거룩한 생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생활을 해 하고 자랑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거룩한 몸 성전을 깨끗이 해서 하나님 저 오늘 깨끗했죠? 하나님 저 오늘 정말 열심히 금식했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함인가요? 사순절 행하는 이 모든 것은 행위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워냄으로 채워짐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내가 무엇을 비워냈는가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내 안에 무엇이 채워졌는가 그것에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무엇을 자꾸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합니까? 우리가 오늘도 무엇을 비워냈는가? 오늘 내가 무엇을 행했는가? 그러면서 자꾸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 비워낸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오늘로 내가 벌써 지금 7일째 금식에 성공했어. 내 참을성에 스스로 칭찬해 하면서 빨리 금식 끝나면은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음식을 뱉어지게 먹어야지. 음식으로 비워냈는데 음식으로 채우면은 여러분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비워낸 것 위에 무엇으로 채워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정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내 생각을 비워냄으로 그 안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목적, 다른 행동들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만 집중해서 바라보려고 모든 것을 끊어보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마무리하는 성금요일, 오늘 지난 40일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데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시선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비워놓고 그 안에 십자가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울처럼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므로 말미암 우리 안에 회복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